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용띠 신년 운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년에는 모든 문이 열리니 세상에 주목받는 신축년이 되겠습니다. 22세 경진생,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노련함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손재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이롭지 못한 인연이면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음으로 인해 인간 고려,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손실이 따르겠습니다. 이동,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라 이사를 하지 않을 시에 사업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력자를 만나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니 겸손해서 해로울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세 무진생,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는 해입니다. 문서운 기인이 들어와서 기인의 도움으로 생각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아 재물과 금전이 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진급으로 승진운도 들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결혼운도 있다고 합니다. 신축년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좋은 일이 끊기지 않고 생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행에서 만난 이로 인해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좋은 운을 뺏길 수도 있으니 여행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6세 병진생, 재물 금전 운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고 보십니다. 금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욕심내어 투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사람 사귀는 것에 있어 신중해야 하며 만약 시비가 있을 시 구설, 인간, 풍파까지 따라오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세입니다. 결혼운이 들어와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그 인연과 합을 한다면 재수가 평탄하고 가정이 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해를 입을 운기에 사람을 만날 시 항상 조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갑진생, 쉴새 없이 돌아다니면 일만 깨하는 게 해가 되겠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힘에 부치는 일을 행한다면 결과는 허무함만 따르겠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그 뜻을 이루겠다 보입니다. 성실함이 보여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니 처음은 미흡하더라도 나중에는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하십니다. 70세 임진생, 2021년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행재운이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니 사람 조심하는 게 좋으며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다면 고된 고생은 지나간다 보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작은 근심이 생긴다 하시니 신축년에는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한 해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